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. 실제 자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면서 접근하다 보니 별 의심 없이 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.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요금을 결제해 달라는 등 자녀가 실제로 흔히 하는 부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. 원주에 사는 박모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. 지난 5일 서울에 사는 딸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. 휴대폰이 고장나 당분간 다른 휴대폰을 쓰게 됐다며 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원격 조정이 가능한 특정 앱 설치와 신분증 사진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넘겼습니다. 엄마 나 요금이 뭔데? 라고 오니까 전혀 의심을 안 했죠. 그냥 핸드폰이 잘 안 됐었고 그냥 믿었던 거죠. 박 씨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핸드폰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 범인은 현금 서비스 등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11개 계좌에 분산 송금했습니다. 박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빌리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제 채무가 된 거죠. 전액이 다. 개인 파생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고 경찰은 송금받은 계좌를 추적해 전국에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. 도내에서는 매년 1,00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2018년 100억 원을 넘겼던 한 해 피해 금액은 2년 전 200억을 넘겼고 지난해 피해액은 3년 전에 2배가 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걸어 가족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. 일종의 그 암호처럼 피싱 방지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내 가족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메시지나 카톡이 아니라 반드시 통화를 해서 반려견 이름이나 가족 별명 등으로 일종의 암호를 정하고 진짜 가족인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암호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빠르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